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체온을 올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16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모두 한 번쯤은 감기에 걸려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원래 감기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에 더 쉽게 걸립니다. 감기는 온도가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것인데 왜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에 더 잘 걸릴까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질 때 면역력이 30%에서 40%까지 떨어진다고 하죠.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면역 체계를 포함해 모든 시스템의 활동이 둔화되게 됩니다. 백혈구의 활동성도 떨어지고요. 세균을 잡아먹는 대식세포의 작용도 억제됩니다. 또 면역 작용이 잘 돌아가도록 이 신호를 주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감기 바이러스가 보통 코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오는데 코 속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 혈관이 수축하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감소되고 점액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백혈구의 생성도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감기 바이러스가 오히려 낮은 온도에서 훨씬 더 감염력이 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우면 감기에 더 잘 걸리는 것입니다. 열은 생명의 징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온기가 사라집니다. 온기가 떨어지면 생명 활동이 둔화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체온도 떨어지면 신앙이 허약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기가 떨어진 교회는 병에 더 걸리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적 체온을 올리는 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체온이 떨어진 교회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기별은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인데요. 예수님은 계시록 1장 19절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대해 요한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이 본 계시는 요한 당대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 당시에 실제로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교회들은 역사 속에서 시대별로 존재했던 이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보았던 일곱 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 그 시대에 존재할 교회의 특징은 안타깝게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인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냉소적인 사회, 그리고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린 시대입니다.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만 본다면 어쩌면 가장 뜨거울 것 같은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활동적일 것 같은 시대이지만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미지근합니다. 차갑게 배도하지는 않았지만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식어버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이 지체되어서 이 교회가 미지근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성경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림이 지체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아예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니 굳이 뜨거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한데 굳이 뜨겁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식지만 않도록 미적지근하게 그저 유지만 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젊은 연인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여자친구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이 기다리는 사람은 상대방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더 적게 하게 될까요? 당연히 더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묘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되는 그 5분, 10분의 설레임과 기대와 이 낭만적인 느낌이 없어졌는데요. 어쨌거나 상대방이 안 오면 더 뜨거워지고 더 상대방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약속 시간을 착각했나? 내가 장소를 잘못 왔나? 오는 중인가? 등등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이 상대방에게 집중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상급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재림을 뜨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오늘날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맛있고 재미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낙원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핸드폰만 손에 쥐어주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는 재밌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가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맛집이 많이 있으니까 재림을 생각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보통 재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생명의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지하게 재림을 고민하고 신앙을 좀 뜨겁게 해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쨌건 간에 이 세상의 재미는 더 이상 못 보게 되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일전에 삼육대학에서 성경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강의 중에 강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겠습니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순종,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이라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두 답하셨습니까? 참으로 다행히도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1번의 질문에 나온 것처럼 가혹하시지도 않으시고요, 2번의 질문에 나온 것처럼 생각이 없지도 않으시고요, 3번의 질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무관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요, 우리의 행위의 동기를 드러내줍니다. 나의 순종과 나의 신앙의 행위들이 무슨 동기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는 외적인 동기와 내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외적인 동기는 무언가 보상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생기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죠. 내적인 동기는
보상과는 관계없이 그 일이 옳기 때문에 또는 그 일이 좋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외적 동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적 동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적지근하게 식어버렸을까요? 왜냐하면 그 외적인 동기가 신앙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재림에 따르는 보상과 낙원과 영생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동기로 신앙을 할 때에는 내 삶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면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림을 기다리다가도 지금 살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적당히 미지근하게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날이 갈수록 재림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더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까 예수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종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외적인 동기로 신앙을 하거나 남을 전도해 왔습니다. 불타는 지옥으로 협박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낙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믿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런 것으로 신앙을 시작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온기를, 그 열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저체온증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열기를 회복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인생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해결책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해결책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미지근한 것입니다. 차가워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니 우리는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뜨겁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방바닥을 뜨겁게 데우거나 냄비를 뜨겁게 데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불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불이 공급된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야, 여기 제자들이 좀 뜨거워 보입니까? 뜨겁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붙였습니다. 이 날에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을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두셨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바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해결책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열기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셔야 우리에게 불이 붙고 우리 신앙에 불이 붙고 교회에 불이 붙고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어디에 붙이면 될까요? 성령의 불을 어디에 붙여야 합니까? 자, 라이터로 불을 켜면 따뜻해집니까? 아, 조금 뜨거워서 라이터 불로는 이 화상을 입을 수는 있어도 그 열기로 방을 훈훈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뜨거워지려면 불씨뿐만 아니라 이 불을 붙일 화목이 필요합니다. 불태울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따뜻해집니다. 자, 성령의 불은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였습니까? 여호와를 알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2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기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어디에 붙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불이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불을 붙일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지 않으면 잠시 불씨가 보이더라도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재림연수원에 가서, 수련회에 참석해서 어쩌다가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반짝 불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불빛이 보일 때가 있어요. 소망과 믿음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뭔가 우리는 마음이 밝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 빛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요. 며칠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왜 그럴까요? 땔감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붙어야 하는데 이 라이터의 불만 잠시 반짝이고 마니까 이 빛이 곧 사라지고 열기는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땔감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열기를 지속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장작을 부지런히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너무 늦게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찍 신앙을 시작했지만 이 땔감을 모으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은 분들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이 뒤늦게 땔감을 모으려고 하니 기력과 힘이 부족해서 그것을 잘 못하십니다. 우리에게 총명함과 시간과 시력과 기억력과 이해력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의 땔감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으면 이 연로해질수록 눈도 안 좋아지죠. 이해력도 떨어지죠. 기억도 안 납니다. 반대로 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이 내 생각의 틀을 이미 굳혀버려서 그 틀이 너무 견고하여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이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씀의 장작을 부지런히 모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한파를 대비하기 위해서 땔감을 지금 쌓아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쩌면 바로 쓸 필요가 없는 말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파가 몰아칠 때 그 말씀의 장작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의 장작을 잔뜩 모아놓기만 하고
춥게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불을 안 붙이세요. 쌓아두기만 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쌓아두기만 해요. 기도로 이 성령의 불을 그 화목에 붙여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인 열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여름옷을 집어넣고 겨울옷을 꺼내 입습니다. 한여름에는 반팔만 입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찬바람이 불고 이 계절이 바뀌면 더 두꺼운 옷을 꺼내 입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일상적인 은혜로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루 겨우 견디는 은혜로도 어찌어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 잘 안 하고 말씀을 안 봐도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을 유지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영적인 한파와 기근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아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꺼운 주님의 은혜의 외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든든한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다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한가운데서 반팔과 반바지로만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쓰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과 기도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시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쁘다는 핑계는 이제 멈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위해 지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일 오늘도 아 그렇구나 저 말씀이 그렇구나 아 그런 것이구나 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면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다시 미지근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꽃이 튀었을 때 불빛이 보였을 때 이 불을 붙일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열기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각자가 말씀과 기도로 뜨거운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 지르면 영광스러운 아침 동이 뜨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 참여하겠네. 광명하고 맑은 아침 자던 성도 일어나 영화로운 새 생명을 얻겠네.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하늘 집에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하며 기이하신 그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우리 할 일 모두 마친 이후에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참여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우리의 신앙에 열기를 더해줄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주여, 늦은 비 성령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의 화목을 모으고자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여 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쌓아두고자 하오니 주여 지혜를 더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한파를 대비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각자 각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